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텔링 나의 셀라 하마느 곳 사무엘상 23장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크 레코트 락 오브 더 디비전스 분리의 바위 이곳은 어디일까요? 주석에 보면 엘 콜라와 마온 사이에 있는 좁고 통행할 수 없는 협곡인데 말라키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맹추격을 받으면서 쫓겨 피신한 은신처가 셀라 하마느 곳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마치 도가니 든 쥐가 된 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눕힌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가 유행가처럼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인간적인 방법, 군사력과 사술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왕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 머무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일라성을 공격하여 곡식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너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쳐서 쫓아내고 그들과 함께 머무는 동안 첩자가 사울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거한다고 밀고를 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 아마도 그일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문이 있는 아주 안전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울왕이 갑자기 그일라를 급습하고 성주위를 둘러싸고 문을 지키면 영락없이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반드시 다윗과 그 일당들을 잡아서 숙청할 것이라고 벼르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붓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오고 있는데 만약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과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기겠는가?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에 다윗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설마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과 그 군사들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넘기겠는가 하고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에 순간적으로 다윗은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의 공격에서 구해준 그일라가 자신과 부하들 때문에 다시 곤경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응답을 듣자마자 사울왕이 그일라에 도착하기 전에 다윗은 그의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로부터 멀리멀리 도망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사울왕을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일라에 머물면서 사울과 전쟁을 준비하라고 응답하셨다면 분명히 다윗은 그일라에서 사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응답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다윗은 그일라에서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일라에서 빠져나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쫓기를 멈추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십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잠시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영으로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고 말을 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헤어졌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수풀에 머물고 있을 때 집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했는데 지명까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서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기겠다고 약조했습니다. 사울왕은 집사람들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정탐하고 더 정확하게 어디 숨었는지
다윗이 그곳에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십광야의 수풀을 떠나 마온 광야 아라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십광야의 은신처에서 요나단을 만난 후에 은신처를 이동하여 마온 황무지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십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마온 황무지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급습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은신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방향과 다른 쪽으로 도망가는데 금세 사울왕의 군사들에게 다윗과 그 부하들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전령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 급히 방향을 돌려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가슴 졸이며 두려웠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추격해오는 사울왕의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함성 소리에 아마도 혼이 나갔을 것입니다. 갑자기 추격해오던 사울왕의 말발굽 소리와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던 사울왕과 군사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멀리 사라졌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소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셀라 하마느 곳의 뜻은 분리의 바위, Rock of the Divisions라는 의미입니다. 왜 다윗은 그 골짜기를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서 하아는 정관사이고 마틀코트는 분리라는 뜻입니다. 셀라는 바위이므로 분리의 바위입니다. 아마도 그곳에는 통로가 좁아서 이쪽과 저쪽을 분리하는 바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주석가들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 다윗과 그의 군사들 사이를 나누었다. 둘째는 사울의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블레셋을 쫓아내어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적수인 다윗을 잡을 것인가 순간적으로 번민하다가 다윗을 놔두고 블레셋을 쫓아내는 쪽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분리의 바위는 갈라진 마음, 두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 다윗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두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다윗을 칭찬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악령이 역사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악령이 준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으면서 줄곧 이 두 마음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령의 영 사이에서 사울은 거의 미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마음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셀라 하마느 곳은 두 마음을 가진 사울왕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 다윗에게 셀라 하마느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 당시에 다윗에게 셀라 하마느 곳은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 대해 매우 익숙하며 지형지물을 잘 사용하는 용사였습니다. 분리하는 바위, 즉 셀라 하마느 곳은 매우 험하고 좁은 협곡들이 있어서 통행하기 불가능한 바위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적을 보면서도 좁은 협곡 때문에 공격할 수 없는 분리의 바위입니다. 다윗은 첩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사울에게 노출되었을 때 사울의 맹렬한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마온 황무지의 협곡으로 깊이 숨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일라성에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즉 그일라성 안에 있는 다윗은 적어도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빠져나와 자신의 완전한 은신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술적인 장소인 셀라 하마느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했던 전술적 은신처는 결국 사울왕에게 발각되어서 외통수가 된 것입니다. 사울왕도 유대 광야에 대해서는 다윗 못지않게 익숙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게서 구해주었는데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사울에게 자신이 그일라에 있다고 밀고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물었을 때 여호와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실제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 때도 여호와께 물어서 여호와의 응답을 받았고 역시 그일라에서 도망 나올 때도 여호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왕에게 쫓겨서 막다른 골목, 너무나 좁고 험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협곡까지 쫓겨서 도망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결과가 고작 피할 수 없는 외통수일까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셀라 하만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행했던 다윗을 그 막다른 협곡에서 사울과 완전히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여호와의 행하심에 감탄과 감사가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인 요기베라가 한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이 말이 먼저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가장 은밀한 은신처인 셀라 하만의 곳이 사울에게 발각되었을 때 다 끝났다고 여겼고 그일라로부터 십광야 마온 황무지에 있는 셀라 하만의 곳까지가 자신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안전하리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끝이라고 절망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셀라 하만의 곳입니다. 다윗에게 셀라 하만의 곳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다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자신을 구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때도 고난이 올 때도 심지어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 상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다윗에서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셀라 하만의 곳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셀라 하만의 곳은 두 마음을 품고 악령과 성령 사이를 배회해야 하는 사울에게는 패배의 막다른 골목이었고 자신의 위기나 불리함을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오직 한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준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두 가지 다 잘될 것 같아도 결국은 낭패를 당하지만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을 품으면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희망과 소망의 빛을 보는 셀라 하만의 곳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공을 향한 한 마음, 돈을 향한 한 마음, 유명해지기 위한 한 마음, 출세하기 위한 한 마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불효불굴의 한 마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직 한 마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삶을 향한 한 마음입니다. 셀라 하만의 곳은 다윗에게 분리의 바위인데 다윗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분리해 주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계획인 전술전략과 여호와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따돌리기 위해서 가장 은밀한 협곡인 셀라 하만의 곳을 택했지만 그곳은 결국 다윗의 막다른 골목, 도간에 든 쥐가 된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꾀가 결국 자신에게 막다른 골목이며 외통수였던 셀라 하만의 곳은 또다시 다윗에게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만이 자신의 소망이 된다는 영적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수도 없이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종종 자신의 계획과 꾀를 의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이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그것이 나의 목을 조이고 궁지에 빠뜨리는 것을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그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때 역시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셀라 하만의 곳이 아닐까요?
셀라함하는 곳은 다윗의 두 마음을 분리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 마음을 분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계획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철석같이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때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곧 나의 셀라함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꾀와 계획을 의지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마음을 분리해내는 시간이 나의 셀라함하는 곳이 됩니다.